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4기 기독장교연합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기들의 우리 믿음의 신우들의 가정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화해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진실로 그 기업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주님의 우리들에게 재물로들 능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께 더욱 크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이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체 알기원과 또한 우리 ROTC 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르르 비옵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옵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순환 주간을 지나는 주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이 우리 위에와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고 총무님 간과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근 동기가 설명했던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기업의 목표를 우리가 보통 기업의 목표는 이익을 낸다. 그래서 그 이익 갖고 또 재투자해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자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 저도 천안에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명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100만 원씩. 그런데 100만 원씩 투자한 게 1억이 돼가지고 그 천안에 식당을 하나 냈어요. 그 식당에서 벌어드는 수익금을 또 천안 지역에 불우한 이웃 돕기에 쓰면서 그 하는데 종업원이 6명. 그러니까 내가 낸 100만 원이 종업원 6명 일자리 만들어내고 또 손님들한테는 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을 투자했지만 거기에 뭐 이익 배당 받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또 보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그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때 창업 자금까지 5천에서 1억까지 그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니까 잘 그 연구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결과가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이한상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동기 신우회에서 신방을 하고 싶은데 가는 방법이 어떠냐고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항공임이 약 87만 원 정도 왕복 항공임. 그거는 6월이든지 7월이든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쓰는 비용이 많이 가면 저 공통 비용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가면 비용이 줄어들죠. 그래서 많이 가면 한 3박 4일에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 1인당 그러면 항공이면 87만 원 그러면 한 3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왕복 비용이 120만 원 1인당 그렇게 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행사를 가면 아마 비용이 꽤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들어서 현지에서 싸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할 때 한 120만 원 정도 또는 130만 원 이렇게 듭니다. 날짜와 자세한 건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의논해서 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